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겪었던 길은 이 본문 말씀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칭이에요. 예, 사랑하는 자요 뭐 이렇게 그럴 때 부르는 건데 시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대적들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포도주처럼 그런 새 땅에 이슬처럼 내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와서 이곳이 바로 그런 땅처럼 보였어요. 어제 밤까지도 막 이렇게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또 해가 나오고 너무 풍요로운 땅 같고 너무 아름다운 땅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북녘 땅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한민족 과거에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후대들은 지금 저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마음에 처음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이 스피커가 지금 뒤에 어디 있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좀 뒤로 갈게요. 제가 스피커 앞에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의심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날 한 명 한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북송되고 그리고 또 처형당하고 어떤 분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체포돼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있는데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간수소, 감옥 주변을 빙글빙글 하룻밤 동안 돌았어요.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누우면 그 앞에 죄책스러워서 그냥 그 밖에서 누워서 자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국에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던 도중에 제가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사랑에 빠졌죠. 아주 이쁜 여인이니까요. 그 여인도 우리 탈북민인데 온 가족이 다 탈북을 했어요. 가난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 집에 딸 둘이 아들 둘이 이렇게 해서 와서 다 다른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 부모, 그 동생하고 오빠를 저희들이 도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매를 해주셔서 거기서 인연을 맺고 거기서 뭐 식을 올리지 못하잖아요. 가정끼리 이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죠. 그런데 1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나 혼자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는데 뱃속에 이제는 애가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소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생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생이냐면 국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중국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서름이에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 그렇게 산다. 그리고 그 탈북민으로 산다. 북한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언젠가는 북송돼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아이만큼은 그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마음에 제가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했던 그 맹세와 나의 간절한 소원 사이에 그 타협을 했는데 그 타협이 뭐냐. 7개월, 이 아이가 뱃속에서 7개월까지 내가 여기서 남아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움이 필요한 우리 동족들을 한국 보내주고 일을 하다가 7개월이 됐을 때 출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개월 만에 출발하면 몽골을 통해서, 그 당시는 몽골을 국경을 통해서 한국으로 와요. 그러면 몽골 국경을 다 넘고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한 3개월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사를 다 마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나와서 애를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딱 7개월까지 제가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7월이 돼서, 2001년 7월이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배가 이렇게 뿔뿔 나오다 보니까 몽골 국경을 하루 밤새 걸어야 돼요. 사막을. 그러니까 배가 크고 하니까 하루 먼저 갔습니다. 저는 또 중국어도 알고, 그러니까 하루 먼저 데리고 가서 호텔에서 자고, 저희와 함께 합류할 팀은 다섯 명은 하루 늦게 출발을 해서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지역은 몽골, 내몽골 사람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죠. 중국에 사는 몽골 소수민족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딱 띄워요. 보면 저 사람들 외지 사람이네 이렇게.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다 달라요. 보리쌀이 나와요. 이렇게 닦은 보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보리쌀. 이거 나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지금 옆에서 호텔 웨이터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 그런데 그 보리쌀을 어떻게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에다 한 숟갈을 넣었어 했더니 웨이터들이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훗날에 알아보니까 그 보리쌀을 죽에다 넣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도 왔어요.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됐는데 그날 저녁에 만나게 된 팀이 지금 뒤에서 오고 있어요. 제 핸드폰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문자를 저한테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그쪽으로 하도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공안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너는 분명히 한국 가려고 지금 또 다른 팀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차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기차가 딱 도착하면 그 경찰들, 사복경찰들이 다 올라서 열차 내리는 곳에 딱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분 주고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말 못하거나 하면 다 끌어내요. 우리도 올 때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말도 했고 신분증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거기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제발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잡혀서 들어오면 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오해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또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차 타고 나갔다가 한참 됐어요. 이제는 차가 들어올 시간 됐어요. 한참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항상 그 상상 속에 그 차에 그 트럭에 사람들 다 태우고 쑥 들어오는 그 상상하기 싫은 그 상상을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빈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빈 차가 들어와서 툴툴거리면서 좀 들어와요. 경찰들이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살짝 충돌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 오토바이 쫓아다니다가 기차 시간 다 놓치고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이 사막을 거쳐서 몽골로 넘어가야 돼요. 가다가 도중에 또 국경에서 변방되게 체포되면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날 저녁에 누구 어디서 잡혔다라는 거기는 다 작은 기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도 자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날에도 조용해요. 아 넘어갔구나. 넘어갔구나. 그때 8살짜리 아이가 한 명 있었고 2살짜리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어른이 3명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넘어가긴 갔는데 우리가 체포된 거 알고 너무 무섭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어요.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도시를 향해서 터내가지고 쭉 또 다시 밤새 돌아요. 그래서 최산창 전기철조망 이렇게 쳐놓은 것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전기철조망은 그 사람이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아니라 동물들 이렇게 치는 그런 전기철조망.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손에 장갑을 쥐고 누군가가 들어주면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나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무섭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어요. 가서 길이 돼 보였어요. 사막
사막 허허벌판이에요. 그 사막이 우리 기차 타고 그 사막으로 쭉 들어오고 있는데 검은 구름 있죠. 검은 구름이 쫙 그 사막으로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가 그 사막 그 검은 구름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 검은 구름이 몽땅 먼지가 기차가 다 들어오고. 근데 그런 허허벌판의 그런 그 사막 속에서 이 다섯 명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닷새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거기서 8살짜리 아이가 죽어요. 그 목이 말라서 모두가 물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닷새 7월에 사막에서 이렇게 떼약볕이 내려쪄일 때는 앞에 아지랑이가 얼른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뜨겁거든요. 저녁에는 뭐 시원한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닷새를 견뎠다는 것도 이 사람들도 늘 고백해요. 자기네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왜냐하면 가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짐승들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서 따라가 보면 물이 조금씩 고인 데가 있고 그걸 먹고 또다시 가고 그래서 마지막 닷새째 되는데 앞에 눕이 보이더래요. 이제 물이 철 이렇게 호수처럼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8살짜리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친구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가 열 걸음만 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열 걸음만 돌아가서 내가 없으면 내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가 열 걸음을 정말 세면서 갔대요. 가서 바위가 있어서 바위에 올라가서 얘가 어디서 이탈했는지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위 밑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대요. 대체는 그 조그만 그늘에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박고 집에 왔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깨워가지고 집이 아니라고 데리고 이제 물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한 20m 밖에서 벌써 주저앉아 더 이상 못 가겠다. 얘를 두고 가서 자기가 물을 마시고 옷에다가 물을 적셔서 얘한테 가려고 돌아보는데 얘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데 가보니까 벌써 눈을 쭉 감고 있는데 이게 눈물이 고여있고 팔이 내가 막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서 얘를 질질 끌어다가 눕혀라 눕혀놓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는 물 앞에서 그냥 죽었어요. 두 살짜리 아이는 얼음 등에 엎이다 보니까 그럭저럭 살았는데 8살짜리는 그 얼음들하고 같이 그 허허벌판의 사막을 혼자 걷다 보니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아빠가 사실은 한국에 나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아내는 북한에서 폐교력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그 꽃제비처럼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빠가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데리고 오는 길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막에다 묻고 이렇게 다른 팀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는 그거 몰랐죠. 저희는 거기 또 갇혀서 한 16일이라는 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갈등이 많았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에서 나를 알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과거에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많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리더였고 뭐 그런 것을 알면 저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것처럼 하고 나가자 북한으로. 그리고 기차 타는 날에 기차 같이 타서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배가 이제 이만큼 불렀는데 우리가 서로 모른다라고 하고 나가게 되면요 이 아이, 뱃속의 아이는 무조건 강제 낙태를 당해야 돼요. 중국에서 임신해온 모든 여성들은 무조건 낙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로 모르는 것처럼 하고 나가자라고 약속하는 순간 이 뱃속의 아이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사형 판결을 내린 거랑 같아요. 도무지 그게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부간으로 나가자. 죽으면 죽고 같이 살면 같이 살자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정말 나가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정말 그 살벌한데 우리가 나갈 때 모두 9명이 나갔습니다. 9명 나갔는데 정말 아짝짝 거기에는 삼형제 남자 삼형제가
배 타고 한국으로 가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같이 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도 내몽골에서 잡히다 보니까 그 내몽골에서 잡힌 사람들은 다 기도자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한번 했어요. 우리 그냥 한번 내몽골에서 잡혔다 하지 말고 10년에서 잡혔다 하자.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외부에 들어가자마자 그 야당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다 놓고 우리를 호송하는 사람들한테 인계를 딱 해주고 가자마자 우리를 뿌려 앉혀놓고 막 욕하더니 데려다가 피를 뽑아요. 그 에이즈 검사를 중국에서 또 혹시라도 에이즈라도 그 뭐 한다고. 그런데 그 여기서 피 뽑을 때는 한 명당 주사기가 하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주사기가 그 두꺼운 유리 주사기가 하나고 주사바늘만 바꿔요. 피를 계속 이렇게 뽑아서. 오히려 그러다가 더 감염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보이부로 들어가는데 가는 도중에 머리 다 숙여요. 여기서 저는 뭐 머리 숙여다 이런 말은 대가리 다 숙여. 그래서 머리 다 숙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쇠문이 열리고 보이부에 들어가는데 보이부 요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남조선 가자던 놈 새끼들이 여기 이놈 새끼들이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 형제들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미 자료가 다 왔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 우리 자료도 온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들어가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조금 있다 저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나갔더니 위에다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남자 삼형제 남조선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가족 한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들도 남조선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랍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네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 그 뱃속에 임신 지금 몇 개월이야 물어보는 그것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8개월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북한에서부터 부부관이었냐 아닙니다 우리 중국에 가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또 그거 계속 보고해요. 그러더니 들어가 해서 들어왔어요. 아 우리는 일단 한국 가려고 했다는 거 이 사람들 모르는구나. 그리고 지금 그 조금 긴장하면서 있는데 방에 들어와 보니까 그 이렇게 방 들어가는 것도 아주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기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문이에요. 문을 열면 벌써 문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꿇고 문을 열면 기어서 들어가요. 기어서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둥지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만세 부르는 것처럼 두 손을 다 들고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왜냐면 손에 무슨 그 흉기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문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있다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다 손을 들고 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문 거니까 다 돌아보면서 나를 보는데 다 아는 사람들 세 명. 아 나는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 사람들은 한국 가려다가 체포돼서 지금 정치범죄에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나를 고발하면 공을 세워요. 이 사람들은 자칫하면 풀려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같이 있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세 명은 괜찮은데 딴 사람들을 한데 알면 안 되는데 계속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면 이 세 사람도 같이 죽어야 돼요. 넌 왜 알면서 말 안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계속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행수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조사받는 모든 시간 동안 이 방에만 있으면 다른 방하고는 원래 서로 못 보게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여기 이 사람들만 있다면 나갈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그 한 이틀 지나서 갑자기 다 부르는 거예요. 수세 쪽세 다 채워가지고 나가서 바깥에다 이렇게 쭉 앉혀서 햇빛 쪽이로 이 늘 이 숲기가 있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막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그 몸에 곰팡이 쓰고 막 그렇게 병균이 생기고 하니까 햇빛을 쬐우기 시키는 거예요. 말려요. 옷 사람 팬티바람으로 다 입혀놓고 이렇게 쭉 앉혀요. 그런데 수세를 제가 양쪽에 찼어요.
양쪽에 차인데 한쪽 수세가 지금 잘 고장이 나서 잘 끼워지지 않았어. 하니까 앞에 앉아있던 보위부 요원이 야 너 나와 해서 나갔더니 돌아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있는데 이렇게 돌아섰어. 뒤에서 수세를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 이제는 뭐 다 알았으니까 인사나 하자고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제 눈을 피해요. 서로 이렇게 시험을 뽑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뽑아주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보는 각도에서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보지만 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것처럼 해야 이 훗날에 누가 고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 이제는 살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 다음날인가 신문 받으러 나오라고 해요. 나갔더니 앞에다 앉혀놓고 워낙 한국으로 도망치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훗날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빨리 내보내려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앞에다 앉혀놨는데 거기서 물어봐요.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봐. 그래서 저는 뭐 신경단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말할 줄 몰라? 이제부터 어디로 탈북했고 어디 갔고 뭐 했고 어디서 잡혔고 여기까지 다 말하라. 그래서 그건 제 알아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한 페이지나 겨우 써요. 그냥 탈북할 때 어디 쪽으로 탈북했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다 한 페이지 딱 써놓고 펜을 놓고 담배 둘둘둘둘 말면서 담배 피우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중국에서 잘 먹었지? 예,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판 시간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보위부 요원들의 그 숙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긴장해 있을 때 그 긴장을 늦추게 하는 거 있죠. 아주 상상 밖에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 늦추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더니 야 너네 거기서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어? 예,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조금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나아지겠지. 뭐 그렇게 문민마디 하다가 그래 알아서 들어가라. 그래서 나는 1차, 2차, 3차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한국 가려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 조사할 때 죽으라고 하더만요. 죽으라고. 어떻게 때리냐면 그 강목 있죠, 강목. 그 이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깎은 거 그것을 요 양쪽에다 이렇게 끼우고 앉으라고 그래요. 이 양쪽에다가 그 관절이 꾹 누른 상태에서 때리기.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내가 안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살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차라리 이렇게 맞는 거면 빨리 말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늘 그런 겁 주더라고요. 그렇게 얻어맞을 수 있다. 그런데 상상외로 저는 그렇게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간 지 4일 만에 저 이름을 불러요. 나가려고 하는데 옷을 가지고 나와. 아 나간다 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세 명이 저보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법으로 기획하면 저는 그들에 비하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풀려나오는 게 마음에 참 많이 걸렸어요. 사실 나와서 그 저의 아내가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또 여자들이 나와서 지금 햇볕 쬐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옛날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지금 걸어 올라오는데 그 풀려난 것이 아니라 보위부에서 조사를 마쳐 한국 기도자냐 아니면 기독교 믿는 자냐 이것만 선별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선별해내고 거기서 나가면 그 일반 경찰서 구치장 같은 데로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끌려 나오는데 그곳에
25명 중에 남자 25명 그 한국 가려다가 체포된 사람들 중에 저의 아내 그 당시 아내의 그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북한은 워낙 그게 그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가족이라는 게 거기서 발견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와서 아 이제는 이 아이도 살 수 있나 보다. 우리가 결정 잘했다. 하면서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아,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응? 우리가 다 둘 다 북한 사람인데 왜 낙태를 시킵니까? 했더니 너희가 우리 정부에서 허락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3개월 된 그 여성 한 분이 있었고 저희 아내가 이제는 8개월이 됐죠. 그래서 병원에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갔다가 저녁에 지금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와요. 배가 아주 이렇게 불러서 오더라고. 그래서 아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약물을 넣고 온 거예요. 긴 주사방울에다 약물을 집어넣고 이제 다음날 11시에 가서 강제적으로 이제 애기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강제적으로 낙태를 했는데 결국은 8개월 만에 태어나서 아기가 아들 태어나서 울다가 죽었대요. 그렇게 하고 오는 모습을 보는데 비가 막 그날 소나비가 내렸는데 8월 달이에요. 비가 쏟아졌는데 경찰은 우산을 들고 두 여자는 비 홀딱 맞고 다 머리 젖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옷이 다 달라요. 옷이 그렇게 입고 가지 않았는데 너무 허술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옆에다 옷을 벗어놓고 그 고통스러우니까 뭐 모르고 있는데 옷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얼마나 그 임산부의 옷까지 훔쳐가지고 누가 훔쳤겠어요? 옆에 간호사나 의사들이었겠죠? 그래서 옆에 아주머니의 그 속옷 같은 거를 대충 입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아, 참 그때는 마음이 아 이제는 그 끝났구나라고 하는 나의 어떤 자그마한 소원 그 꿈조차도 허락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 자그마한 소원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지장이 되길래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내가 정말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불평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 아이 영아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하게 되면 그 이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예, 그런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 특별히 이렇게 그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이들을 버리고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뭐 보면 뉴스에 나올 때 그 아이들 눈길 그 버려진 아이들의 그 눈길 막 울면서 그걸만 바라보면 제가 막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 아이 한 명 살리고 싶어서 목숨도 걸어봤지만 살리지 못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중국에서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아이를 버리지? 또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값 있는 인생이 또 뭐예요? 아이를 버릴 것만큼 그 가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인생이 저는 그게 도무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아, 먼 훗날에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겪어왔던 그 순간순간이 나만 겪었던 그 고통의 순간은 아니었어요. 우리 탈북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끌려나가서 강제적으로 낙태당하고 마지막 만기가 돼서 아예 이제 그 나가면 그건 낙태시키지 못하니까 그 태어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애를 뒤집어 놔 울지 못하게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죽게 합니다. 그런 고통을 다 겪었어요. 우리.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감옥에 체포되기 전에도 그 수많은 여성들이 또 잡히는 걸 많이 봤는데 어떤 여성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애만 낳고 나가게 해달라고. 왜냐면 나 이제 만삭이 돼서 이렇게 잡혀 들어온 거예요. 중국 공안. 그래서 중국 공안에다가 부탁해. 여기서 좀 낳고 나갑니다. 왜냐면 북한에 나가면 이 애 죽는 거 아니까. 여기서 낳고 애를 데리고 나가면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어쨌든 그 사이에 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 화구간에 그 화구라고 하는 건 식당 밥 해주는 그 우리 같이 탈북한 사람인데 그 밥 해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그 사육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육장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혹시 어디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옳다고 했더니 와 반갑다고 하면서 그 내가 누구네 사육장에 있던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니 그 다음부터 저에게 그 이제 석탄을 나눠서 저를 자꾸 불러내 경찰들한테 이야기하고 석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한 두 번 나누고는 그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옥수수 삶은 것을 저에게 가득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밥 먹을 때는 제일 늦게 나가라고. 그리고 밥 천천히 먹다 보면 그 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불러요. 그릇 가져와. 그럼 거기다가 또 이렇게 쏟아줘. 그러 덕분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주는 것이 그 완두콩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두콩. 그 영양가도 없고 그런 말사료로 쓰는 건데 그 콩을 조금씩 삶아줍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처럼 탄수화물도 없어서 그건 먹어도 먹을 땐 좋은데 먹어도 그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그 무실해지 썩은 거 그것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쫙 뭐 막 주는 거예요. 배고파도 입에다 넣을 수 없는 그것도 막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와서 한 3개월을 버티고 결국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그래도 정말 거비거비를 넘어서 또 다시 둘이 같이 만났어요. 중국에 와서 각자 그 같이 내보내주지도 않아요. 같이 간다고 같이 또 도망친다고 저희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한 달 후에 또 저를 보냈어요. 정말 사람들이 악하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중국 땅에 와서 같이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그 보이브 구치장에 있을 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는 것은 진짜 순교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면 그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저희 아내는 무서워서 빨리 한국 가고 싶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발 하지 말라고 저 앞에서 막 빌기도 했어요. 이번에 체포되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잡혀있을 때 당신 오빠하고 동생 왔느냐.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살려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알았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될 때 또 체포된 거예요. 또 체포됐어. 또 체포됐는데 제일 미안한 사람 한 명 있다면 그 제 아내에게. 왜냐하면 저는 제 사명감으로 산다 치고 그 여인의 꿈은 평범한 삶. 그냥 아침에 일 나갔다 저녁에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이것이 그냥 꿈이었어요. 평범한 가정. 그런데 저를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뭐 죽을 겁이 겪고 또다시 이렇게 넘어왔는데 또다시 체포돼서 그것도 저라는 이름을 걸고 북송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가면. 그래서 그 변방에다가 저를 체포한 변방에다가 그랬어요. 나는 뭐 감옥 가든 또 북송시키든 상관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저 여자만 좀 살려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 너 죽을 사람인데 왜 저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난다 해도 감옥 갔다가 나오면 저 여자가 기다리겠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떠나서 나 때문에 저 여자가 죽는 거 저는 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너 좋은 마음, 너 남자 같은 마음이니까 한번 노력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설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일기장에 한 2년은 항상 그 기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꿈에 그 막 이렇게 멍든 모습으로 나를 떠나는 꿈도 꾸고 죽었다는 소식을 꿈 듣는 꿈도 꾸고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막 우는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직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 그리고 그의 아빠와 엄마와 다 북송됐어요. 아빠는 훗날에 돌아갔어요. 그 고문 받다가. 그리고 엄마 혼자 살아났고 두 남동생, 오빠 한 명하고 남동생도 정치범죄로 끌려갔어요. 이 자매까지 끌려가는 건 이건 너무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 날, 재판 받고 이제 대기실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우리를 체포했던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네 안가, 연변말로 네 안가에 괜찮다? 라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훗날에 보니까 내가 재판 2년이 걸렸거든요. 2년이 지나서 재판을 다 받고 이렇게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이 자매가 이미 그 태국에 와 있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감옥 가고 이 아내는 지금 태국에 왔다. 어떻게 갔느냐면 일반 이 변방 그 경찰들이 도와줬어요. 그 일반 탈북민으로 해서 그 한 1년을 데리고 있다가 변방 감옥에 일반 탈북민들 보낼 때 섞여서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탈북민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탈북 들어와서 그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그래서 2004년도까지 나온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졌죠. 왜냐하면 이 자매 생각에는 나는 죽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의 그 동생네 집도 한 번씩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끊었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또 살 사람이 아니니까. 10년 감옥 끝나고 나면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사람이니까.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또 찾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평화로운 땅에서는 이것이 다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한데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약한 존재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만큼은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지금 사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아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정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찾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찾겠습니다. 안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뜨겠죠. 가정이 이루었거나 뭐 이렇게 뜨겠죠 하니까 그래 안 찾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경찰들도 아는 사람 많고 하니까 이야기만 하면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멀리서 축복을 해줄 뿐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앙이었어. 신앙.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참 좋은 사람으로 만났는데 항상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은 왠지 달라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했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뜻 그 안에서 늘 생각하기 위해서 했고 그 자매는 늘 그냥 개인적인 것 뭐 우리 생각하면 너무 평범한 것 뭐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줘도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같은 언어로 써야 사람은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서로 사람이 좋아서 만날 수 있는데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언어로 사용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민하는 것이 왜 그 고민이 서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다. 뭐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훗날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북한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남한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아무리 자유로운 세상 속에 태어나도 결국은 한시를 지킬 수 있어도 한세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사랑을 한 동안은 내가 지켜서 할 수 있어도 한 생을 손잡고 갈 수는 없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마음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도 북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도 중국에서 중국 남편하고 살다가 대한민국 와서 그 남편은 그 이제 병으로 돌아갔어요. 사별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TTS를 받으러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TTS 받고 돌아올 때 나는 바로 한국에 돌아오게 돼. 근데 오니까 우리 최강 목사님이 최강 목사님 눈에는 제자가 얼마나 귀해 보이겠습니까? 죽은 고비에서 살아왔죠. 이제 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겨 보이겠어요. 하니까 이쁜 한국 자매들을 자꾸 소개해 주는데 다 태빵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모습이 이 모습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강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보조개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여기 보조개가 아니라 홈이 팔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뼈만 남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도 다 이렇게 꼬불꼬불해져서 이렇게 머리도 말이 잘 안 돼. 10년을 머리 빡빡 깎다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만나라고 하면 또 무슨 자존감이 있는지 그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자꾸 양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제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굳이 양복을 입고 나가겠냐 해가지고 입는 대로 중국에서 입고 나간 옷을 입고 나갔더니 다 태빵 맞았어요. 같이 밥 먹는 동안에 어떤 자매는 그 의도적으로 나를 놀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결혼하셔서 뭐 자녀들을 낳고 할 텐데 뭘로 이렇게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아 여기서는 뭐 집도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북한을 넘겨줄게요. 했더니 그 다음에 말도 안 해요. 다음날 가서 감당 못하겠다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이렇게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지금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구 50억 중에 70억 중에 절반이 여자인데 왜 내가 못하지? 그래서 마음이 쓸쓸한 마음에 그 이렇게 나오면 사람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 빨간 표시로 그 나한테 표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알게요. 그러려고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 저희 아내를 만나서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만났는데 생각 없이 가서 이렇게 좀 만났는데 빨간 외투를 입고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하고 만나서 그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 자매는 내가 그 수영로 교회 가서 그 집회를 할 때 그 울면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제가 옷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평생 옷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이미 했더라고요. 하니까 훗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구나. 그래서 결혼을 사실은 그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한 명이 더 있다는 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신학생이 가난한 목회자가 아이 한 명 더 있다는 게 너무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한데 저는 분명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면서도 갈등하면서도 만났는데 살아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막 콩깍지 씌운다 그러죠? 예, 우리는 콩깍지 씌우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콩깍지 안 씌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야. 그래서 지금은 아들 둘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과거의 그 아픔도 많이 치유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사역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 안에서 잠시 잠깐의 아픔은 결국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고 아닌가 봐,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더 비참해져요. 더 비참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과정에 겪었던 곳에 그 고난의 배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행복을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이전에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그만큼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요수르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또 살다 보면 그런 과정을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몸이 힘들어도 일어서는 거예요. 내 방향이, 정말 방향만, 내 삶의 방향만 주님께로 향한다. 내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어디겠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은 어디서 듣겠어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 예수로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거예요. 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과거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요즘에 저는 말할 거예요. 저는 아멘이라고 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